다음 주에 다시 시작되는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종목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주목하시고 있는 종목이 물류대란 관련한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물류대란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제 상하차 관련된 부분부터 이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거기에 다 이제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대란에 대한 얘기는 사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이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 회의를 좀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류 대란이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이제 중장기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물류나 이 관련된 섹터가 3, 4분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매출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40, 50% 정도가 올랐고요. 그다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4분기 또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간 최대 실적을 좀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기대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삼성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삼성 쪽에 이런 뭐 물류조라든지 이런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같은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드려 보면요.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 서도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분할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450원 정도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라인인 5,750원의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250원입니다. 해당이 이제 아래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인데 이 라인이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3,000원대 후반까지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2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테마 쇼핑 시즌으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더 좋아질 거다라면서 한솔 로지스틱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5,750원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수 PB님,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까요? 물류 테마인가요? 금판지인가요? 저는 네, 저는 섬유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NF에 대해서 말씀을 갖고 와봤는데요. FNF 같은 경우는 3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급증한 3,200억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 이상 증가한 800억이다. 하면서 시장 기대치 또는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스커버리 브랜드와 MLB 브랜드를 하고 있는 브랜드 그 업체인데요. 그 디스커버리 브랜드 매출이 900억이 넘었고 MLB는 중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MLB 브랜드 매출만 1900억 원이 넘었다라는 예상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요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유일하게 거의 중국에서 중국향 업체 중에는 조금 호실적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9월에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제 가두점을 중심으로 3분기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 시장 내에서 성과를 내는 몇 안 되는 패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별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세를 높여가면서 밸류에이션 레벨도 다 중국 소비에 수혜를 받는 기업과 유사한 수출을 맞춰볼 때 지금 가격도 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 후에 더 FNF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는데요. 작년 11월에 아시다시피 FNF 홀딩스와 FNF로 나누게 되면서 FNF는 이제 MLB, 디스커버리 등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사업부 부분을 이제 신규 그 FNF로 떼어냈습니다. 패션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매수세도 많이 몰리게 되었고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올해 말까지 400개 이상의 매장이 많이 들어서게 될 거고 특히 중국에서 이번 3분기에서만 135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성장이 기여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11월 12일, 다음 달 12일이죠.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1,400억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FNF에만 벌써 80조 가까이는
전체는 80조 이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천원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추가로 이제 골프용품 테일러메이드까지도 인수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골프 요새 골프 웨어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섬유 이쪽에서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 잘 돼 있고 그리고 MSCI 패시브 자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88만 원으로 좀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좀 고점 찍고 내려온 경향이 있긴 한데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88만 원 언더 쪽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05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 아래쪽인 75만 원 정도를 제시드리면서 FNF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수 PB 물류 골판 아니었고요. 섬유 의복 섹터에서 FNF 좀 시청각 공략할 종목으로 정리 주셨고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물류에서 선정해봤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리나 캐서까지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